안녕하세요, 꿈마입니다. 오늘은 집의 화장실을 더 깨끗하게 만드는 10가지 유용한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상 속 화장실 관리법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화장실을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청소하려고 하면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눠서 청소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매일 청소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매일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며칠에 한번 혹은 매주나 매월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을 청소하면 먼지와 이물질이 쌓이지 않아 청소가 수월해질 것입니다. 욕실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날짜 지난 샴푸를 활용하거나 베이킹소다, 구연산 등의 천연세제를 사용하면 환경에 더 좋겠죠? 특히 샴푸의 경우 끝까지 알뜰하게 사용하기 힘든데 샴푸통에 물을 넣어 화장실 청소할 때 사용하면 좋아요. 바닥은 먼지와 물때가 자주 쌓이므로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하죠. 베이킹소다는 냄새를 흡수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베이킹소다를 뿌리고 남는 샴푸에 물을 섞어 청소에 활용했어요. 바닥 물 청소할 때 막대 청소소를 사용하면 서서 청소할 수 있어 편리해요. 바닥 청소할 때 스퀴즈로 물을 긁어내면 건조가 빨라서 좋아요. 거울과 샤워부스의 유리도 청소해야겠죠? 거울 닦을 때 샤워기로 물을 뿌려 세제와 함께 닦으시나요? 물로 닦으면 거울 만들 때 사용되는 은 성분이 부식되어 녹슨 것처럼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할 수 있으니 거울에 물과 알칼리성 세제가 닿지 않는 게 좋다고 해요. 거울은 유리 세정제로 가끔 닦고 샤워 후 마른 수건으로 김서림을 닦아내면 좋겠죠? 샤워 후 스퀴즈로 물을 긁어내면 샤워부스 내부의 습기를 제거하고 물때와 곰팡이의 형성을 예방할 수 있어 좋아요. 유리문을 건조된 수건으로 닦아내면 더 좋겠죠? 매일 사용하는 변기는 위생상 깔끔히 관리를 해야 하는데 변기 가장자리 안쪽은 소리 닿기 힘들어 누렇게 요석이 많이 쌓여 들여다보면 지저분해요. 구연산수로 청소하니 깨끗하게 제거되더라고요. 따뜻한 물에 구연산 한 숟가락 넣고 녹인 후 키친타올을 구연산수에 적셔 변기 가장자리에 붙여 요석이 쌓인 상태에 따라 한두 시간 방치해 두세요. 키친타올을 떼어내고 솔로 살살 문지르면 요석이 녹아 잘 제거가 되더라고요. 요석이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해주면 늘 깔끔한 변기를 사용할 수 있겠죠? 배수구는 배수구망을 교체할 때한 번씩 닦아주고 있어요. 망을 씌워도 배수구 안쪽에 머리카락이 꽤나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배수구망은 어떤 것을 사용하시나요? 저는 잘 늘어나서 싱크대 거름망을 배수구망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요새는 붙이는 배수구망도 있던데 편리해 보이더라고요. 세면대는 세수할 때 매직블럭 같은 것으로 한번쓱 닦아주면 좋더라고요. 청소 도구를 주변에 두면 청소하기 쉽겠죠? 다쓴 치아 그냥 버리지 말고 수전 닦으면 금방 반짝반짝해져요. 곰팡이는 습기와 어두운 환경에서 번식하는데 화장실이 딱 그런 곳이죠. 샤워 시에 발생한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환풍기나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스퀴즈로 물을 긁어내거나 수건으로 벽을 닦아 습기를 제거하고 건조시키면 곰팡이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겠죠? 어떤 곰팡이는 솔로 문지르면 간단히 제거되는 것도 있네요. 실리콘에 핀 곰팡이는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화장솜에 락스를 적셔서 곰팡이 위에 올려두고 1시간 정도 방치 후 떼어내면 깔끔히 제거되더라고요. 정도가 심한 곰팡이는 실리콘을 떼어내고 홈 실리콘 제품을 구매해 바르면 깔끔해요. 초보도 할수 있어요. 욕실 용품은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게 깔끔하죠. 공중부양시킬 수 있는 것들은 벽에 걸어두면 청소가 수월해요. 소금은 습기를 흡수하는데 효과적인 물질 중 하나이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제습제로 사용할 수 있어요. 더구나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제품이라 좋아요.
습기를 흡수하는 능력이 줄어들면 햇볕에 말려 재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